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몇 건 환난이 있었던 달이죠. 다음 한 달은 여러분 진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머니와 함께 고금도에 쇼핑하러 갔었는데, 고금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예. 너무 그 벚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도 이제 잘 적응해서 너무 밥도 잘 먹고 활발하게 뛰어다니고요. 아 진짜 폭풍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막 하루하루 크는 게 쑥쑥 크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 박사다. 와 내 이웃입니다. 박사가 이렇게 배려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를 좀 증축한다. 증축. 오. 증축했습니다, 여러분. 아싸. 이렇게 이 게임은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는 게임이에요. 아, 진짜. 이 이웃이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좋아해 주고 그죠? 아, 로고 쇼핑. MVP 티셔츠도 있고 슬리본도 있고 에어컨 실외기도 있고. 아, 여러분 에어컨 실외기를 하면 좀 조금 뭔가 배치를 조금 배치를 바꿔볼까? DIY를 여기다가 여기다 놓을까? DIY 조금 산만해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거 좀 치우고 스토를 치우고 그다음에 의자 바베큐도 좀 이제는 좀 치우고 좀 깔끔하게 좀 정리, 우리 좀 정리를 합시다. 네. 여러분 에어컨 실외기는 요 우리 얘네들 옆으로. 배치하기. 실외기는 그래서 마치 진짜 무슨? 인사해야지. 안녕 파이프야. 얘 되게 다이어트 중독 증상이 있는데 귀여워요. 에어컨 실외기 여기 놔둬야지. 그러면 이게 항상 잘 생각해서 여러분 좀 귀여운 컨셉으로 여러분 갑시다. 여러분 진짜 제가 시골에서 선택하기를 한 것이 사막 있다. 저의 생애에서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와 사마귀 잡았다. 부엉이 되게 싫어하겠다. 그래서 우리 증축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방이 하나 새로 생겼을 겁니다. 어디야? 아이고 완전 여기가 그냥 우리 저쪽 안쪽 방을 안방으로 꾸미는 게 좋겠죠? 이거 온천 컨셉을 방이 크기가 어떻게 되나? 오 예쁘다. 여기다가 우리 침대방을 만듭시다. 여러분 가만있어 봐. 그릴스도 필요 없고 바베큐 그릴도 필요 없고 영화 감독 의자 제 싱글 침대. 와 좋다. 아 거기서 봐 이게 좀 돌려야 되나? 아 여러분 방이 또 하나 더 생겼어요. 여러분 거기서 봐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봐. 너무 구석에 놓으면 안 좋나? 이게 이런 게 좋지 않아요? 이런 배치가? 이렇게. 여기 좋다. 와, 딱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무슨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오디오 같은 거, 그죠? 여기 이제 창문도 있어. 대박이다. 우와. 여러분, 우와, 이거 봐봐.
찍어서 할 수도 있어요. 와, 너무 좋잖아요? 예쁘다. 여기다가 그거 하면 좋겠다. 여기다가 탁자 놓고 여기다가 꽃병 하나 딱 올려놓으면 되게 좋겠다. 그죠? 장미 이런 거. 와.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영화감독 의자. 필요 없고, 횃불. 이런 거다 그냥. 이건 좀 넣어봅시다. 수납해버리고. 아, 너무 행복하다, 진짜.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어? 소복관 뒤에 작은 DIY 작업대. 작은 DIY 작업대. 아, 이거는 바깥에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물. 앰프? 이 앰프가 뭐지? 오, 그래. 앰프 좋다. 이거 그 구석에다가. 틀릴 수 있나? 어? 일렉트릭 기타도 있어. 야, 누구야 이거? 누가 선물한 거야 이거? 우리 박사가 선물한 거 같은데? 아, 너무 착하다. 나 저번에 박사 저기 그 민원 넣어서 신고하려고 그랬거든요. 좀 말하는 게좀 싸가지 없다고. 그런데 좋아해 줘야 되겠어요. 이거 소리 난다.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바깥에서 지금 강아지랑 놀아주고 계시는데, 강아지를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다루는 걸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도 저렇게 다뤘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졌나. 이런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한테도 오냐오냐 해서, 우리 어머니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저는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걸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에 직장도 누구보다 자유로운 직장이고, 여러분 진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직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하는. 근데 저는 견디질 못했어요. 왜냐, 저한테 명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 왔다! 박사야, 고맙다! 당황 리액션 가르쳐줘. 고마워. 아, 박사 나한테 너무 많이 준다. 얘한테 좀, 좀 운동기구 선물해줘야 되겠어요. 아, 너무 고마워, 얘. 진짜.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중에 줄게. 당황 리액션 배웠습니다. 어디 있냐, 당황. 땀 뻘뻘해, 당황. 어쩌지? 땀을 비 오듯이 흘리네요, 진짜. 지금 미자도, 오늘도 미자는 DIY 하고 있나? 미자 성격이 이게 좀 이렇게 틀어박혀서 공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오늘은 안 만들고 있는, 공작대 없애버렸네. 야, 학구적으로 변했네, 이제. 어디 갔지? 공작 안 하니, 이제? 미자 되게 착하네. 알았어. 미자도 착해요. 미자 오늘 되게 예쁜 옷 입었다. 자, 그다음에 또 가서 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봐요. 좀 주워주고 돈을 좀 모아서 여기다가 다리를 하나 좀 설치하면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작업대를 어디다 설치하는 게 좋을까? 집에서 가까운 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저 자기 집에 청소도 하고. 박사는 좋아요. 박사 좋은 애예요, 진짜. 여기다 갑판을 만들어서 이제 좀 약간 수족관 사업을 하는 거를 좀 어필을 해야 될것 같고. 어디 좀 캠핑 분위기 낼수 있는 데가 없을까? 이것도 좀 가져갈 거. 일단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 더 설치할까? 하나 더 설치해도 될것 같고요.
또 좀 정연하게 심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꽃에 물도 줘야 되는데. 아, 해를 되게 많네. 여기다 심. 어? 아, 바로 앉은 자리에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바로 여기, 바로 요 여기에 선 자리에서 바로 심어지네요. 그다음에 오렌지색 안에 줄기를 땅에 심고, 그다음에 얘도 땅에 심고. 여러분 이거 나중에 꽃 교배도 가능해진대요. 대박이죠. 그래서 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정연하게 이렇게 심고. 여기 울타리 두르면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좀 방해되겠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둘러볼까? 울타리 한번 둘러보자. 우리 무당부대 벌레 하나 잡아줄고요. 여러분 저희 여기 장흥 제가 사는 데는요 무당벌레가, 빨간색 무당벌레는 거의 없고요 주황색이 많아요. 신기하죠, 그죠? 나만 신기한가? 와, 오늘은 진짜 봄날씨입니다. 아, 진짜 발이 아파서 나가지 못하는 게 진짜. 아, 여기 또 그걸 하나 하고. 이 노천 온천을 집, 저기 집안에 넣을까? 좀 오바 해봐죠 그건. 그다음에 반합 이런 거는 좀 수납합시다. 수납하고 이건 다 팔고 소박한 DIY 작업대는 가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마 지금 신종이기 때문에 기증을 해야 되고 박물관에. 그다음에 작은 DIY를 좀 설치를 해봅시다. 작은 DIY를 작업대를 이쯤에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울타리를 조금 한번 좀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딱 좋다. 딱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엄청 뭔가 큰데? 여러분 잠깐만요. 이 게임은요 그냥 딱 보이면은 그냥 보일 때 바로바로 뭔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엄청 커요. 뭔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농어인가? 아, 농어다. 농어 엄청 크네요. 요 야자는 아무래도 안 자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캠프, 여기다 캠프를 그냥 해놓자 그래. 캠핑. 아, 저기다 또 그거 가져와야 돼. 와, 여러분 어때요? 점점 멋있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수록. 저 뭐지? 노린재. 노린재는 잡았어요. 노린재는 좀 냄새도 나고 하니까 노린재 잡지 말고요.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불 켜자. 불 켜고 그다음에 뭘 가져오려고 그랬지? 아, 또 까먹었네. 요거 보고 캠 모닥불 그리고 요거 바베큐. 다음에 반합. 다음에 요거 횃불. 아, 요것도 뭔가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병기 이것도. 아, 요것도 저기다가 딱 해놓고. 도구 카트는 필요 없고. 아웃도어 테이블. 아웃도어 테이블 하나 놓고. 다음에 프라이팬. 아, 너무 너저분할 것 같죠. 다음에 점토 장난감. 필요 없을 것 같고. 벽걸이, 벽지. 오! 벽지! 갈색 다이너 벽? 와, 옷도 많이 모았다. 그 다음에
여기 벽지 가면서 봐. 갈색 다이너 벽이든 어때 컨셉 이걸로? 와 이거 뭐야? 오 멋있다 여러분. 어울리지 않나요? 와 대박이다 이거. 블라인드로 돼 있네. 괜찮다 그죠? 좀 여기에 어울리는 그 저것도 밑에 그것도 융단도 사야 되겠는데요? 아니, 컨셉을 좀 음악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로 꾸며야 되겠다 그죠? 여기는 음악방 음악 피아노 같은 것도 나중에 그죠? 이렇게 해놓고 아 청소기가 저거 좀 청소기 저거 아 이거 리폼 해야 되겠다. 리폼 가능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이거 안 됐었어요. 맞아 안 됐어. 분홍색으로 바꾸려는데 저번에 실패했던 생각난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캠핑장 캠핑이라고 그러니까 야외 아 여기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다가 횃불 이거 안 보이네. 어이구 좀 탈 것 같다. 너무 크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비큐 하나 곳에서 앉을 수 있는 의자. 어, 모닥불? 너무 뜨겁지 않게. 하고 다음에 모닥불. 아웃도어 테이블. 오, 이 크네. 안 되네. 이거 낚시하는 방향이 되니까 아웃도어 테이블은 조금 지양하도록 합시다. 오, 좋아, 좋아. 괜찮죠? 응. 아이고 좋다라 보수가. 자 그래서 대충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좋죠. 자 이제 좀 쉬었다 또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너무 좋은 이유시고 아 이거 팔고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